예, 매주 화요일 날에는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시는 권소연 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 센터장하고 이 퇴직연금에 들어와 있는 이 디폴트 옵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직장인들 대부분 퇴직연금을 사실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수익률이 영 시원치 않아서 늘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제도 이거의 현재 상황, 문제점, 최근에도 논란도 있어서 그 문제들을 좀 짚어보면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 이거 일단 설명 먼저 좀 해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회사가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쌓아주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이제 확정 급여형, 이거는 우리가 DB라고 부르는 DP. 건데, 이거는 가입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거에 맞게 이제 적립을 해주고, 만약에 그 나중에 받아야 될 금액보다 부족하면 기업이 부담을 해주는 거고, 운영을 잘해서 남으면 그건 기업으로 기업이 기속이 또 되는, 가져가는 거고. 그게 확정 이제 급여형이고, 확정 기여형 우리가 DC라고 부르는 예. 거는 가입자가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죠. 기업이 부담하는 건 정해져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퇴직연금의 규모가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운영의 개념이 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퇴직연금 가입자, 그 사람이 가입자가, 뭔가 조금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그쵸. 약간의 펀드 매니저처럼. 뭐 원리금 보전 상품을 할게요, 혹은 실적 배당형을 할게요,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네. 거고요. IRP라고 해서 우리 이제 뭐 소득공제 할때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이 퇴직연금, 뭐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추가로 납입을 해서, 보통 이제 연말에 소득공제 받으려고 맞아요. 많이 채워 넣는 분위기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금액이 결정되는 게 DC형하고 IRP잖아요. 네. DC하고 IRP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제 보통 상품이 만기된 이후에는 따로 이제 운용 지시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먹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놓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좀 높이고자 이제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는 이제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한 건데, 이거는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더라도 저는 실적배당형 중에 어떤 상품을 뭐 가입할게요 이러면, 그게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그 상품에 재투자가 되도록 이제 설계가 되는 네. 건데, 디폴트 옵션은 이제 가입하겠다 그러면 가입하고 나의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지정을 하면 이제 만기됐을 때 자동으로 운용이 되는 제도인 그럼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상품들은 그 해당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추천을 해주기도 추천을 하고 해주고 그거를 이제 고르기도 하고요. 고르기도 네. 하고. 근데 이게 지난해 7월 12일에 도입이 됐어요. 1년 그러니까 조금 넘었네. 그쵸. 그 전에 한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7월 12일에 도입이 됐고, 지금은 1년이 좀 지난 상태인 글쎄. 거잖아요. 뭐 1년간 성과를 보면 상당합니다. 이 디폴트 옵션을 지정한 가입자 수가 한 565만 명 정도 되고, 네. 이들이 적립한 퇴직연금이 한 33조 원 되니까 1년 사이 굉장히 이제 급성장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가입자 수가 560만이면 전체 근로자의 뭐한 4분의 1 이상 저꽤 상당수가, 되네요. 그리고 전체 퇴직연금 규모가 500, 아, 그러니까 380조 원 예. 예, 정도 그렇죠. 되니까 한10% 좀안 10% 정도 되게 안 되게. 이제 디폴트 옵션을 지정을 한 건데, 지금 41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한 305개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 운영하고 있거든요. 디폴트 전용으로. 그렇죠. 디폴트 옵션에 가입한 분들은 이 상품 중에서 골라서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디폴트 옵션도 사실 처음에 아까 1년 유예 기간 뒤에 이제 작년 7월에 도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되게 많이 많았어요. 뭐 맞아요.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사실은 이걸 도입한다는 의도 자체가 네.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너무 낮으니까 뭐 DB형 같은 경우는 1%대 하여간 뭐 실질로 따지면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따지면 물가상승을 마이너스였어요. 감안하면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근로자들 되게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이제 이게 네. 도입됐다. 사실 그게 명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도 도입은 됐는데 여전히 너무 원금 보장 쪽, 그러니까 그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네. 쪽은 별로 부담은 아닌 네. 모양이네요. 지금 적립금의 89%가 원금 보장형이 주로 들어가 있는 어우, 초저 위험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90% 나타났거든요. 가까이가.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 도입하기 전에 전체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면 한 87% 정도가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었는데, 디폴트 옵션 도입하고 나서 디폴트 옵션 도입된, 그러니까 적용한 상품을 보니 더 늘어난 거예요. 원리금 그러니까요. 보장 상품 이게 비중이. 엉뚱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의 도입 취지하고 좀 반대로 하고 있는 건데. 역행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그 상품의 위험 등급을 보면 이제 초저위험, 그리고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네 가지로 네, 나눠져 있어요. 따라서. 근데 네.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이제 뭐 쭉 보고 초저위험이 있고요. 뭐 저위험 있고 여기 고위험까지 있는데 어떤 거 가입하실래요 이러면 심리적으로 저위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게 심리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퇴직연금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계됐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우려가 네. 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에 가입한 대다수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실제로 1년 이상 운용한 디폴트 옵션 수익률을 등급별로 보면 이제 초저위험 상품의 경우에는 3.47%. 뭐 은행 예적금 금리 이것도 조금 높을 때 수준이고 제가 그 6개월 수익률을 좀 봤거든요. 초저위험 상품의 6개월 수익률 중에 이제 상위 1위부터 쭉 보니까 2%를 넘는 게 없어요. 이건 6개월 수익률이긴 한데 뭐 그거를 이제 1년 수익률로 환산하면 굉장히 낮은 거인 거죠. 그리고 뭐 저위험이 한 7.51%, 그리고 중위험이 12.16%, 고위험이 16.59%니까 네. 이 상품별로 굉장히 이 수익률 차이가 좀 큰데 대다수가 초저위험에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위험이나 고위험만 놓고 보면은 아주 괜찮아요. 12%, 네. 16%인데 근데 초저위험,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들어가 있는 초저위험은 네. 3% 중반밖에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성적표를 본 거고, 근데 정부에서 네. 발표하는 전체 디폴트 옵션 평균 수익률 보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그러던데 이게 좀 의외가 잘 안 되네요. 지난 13일에 고용노동부하고 금융감독원이 같이 자료를 냈는데 네. 1년 이상 운용된 디폴트 옵션의 연 수익률이 10.8%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높은 건데. 이 자료가 나온 다음에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죠. 문제제기 굉장히 많이 했고 저도 이제 전화를 좀 받았는데 지금 판매 운용되고 있는 디폴트 옵션 상품이 305개인데 이 중에 1년 이상 운용된 상품의 수익률을 단순 평균한 수치거든요. 네. 근데 고용부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일반 퇴직연금, 그러니까 전체 퇴직연금의 2023년 한 해 수익률을 보니까 연간 수익률이 평균 5.26%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 퇴직연금 규모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83조 원으로 훨씬 크고 또 수익률 산정 기간이 좀 다르잖아요. 작년 한 해고 전체 그렇죠. 퇴직연금은 이 디폴트 옵션은 작년 7월부터 도입 이후 1년간이라 이제 기간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거나 아니면 뭐 금융시장이 막 출렁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난다. 올랐잖아요. 게다가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보면 전체 퇴직연금에서는 87%인데 디폴트 옵션이 89%면 이 수익률 차이 이렇게 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뭔가 계산 방식이 다른가라는 그렇죠.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제 의아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 이유는 결국은 산정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네. 좀 이게 되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복잡하고 그러면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네. 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숨기려고 한다는 약간 의혹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 이 산정 방식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을 계산한 방식은 단순 산술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 운용된 디폴트 옵션 상품에 수익률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률을 그냥 합산해서 그 개수를 넣는 단순 산술 평균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반면에 전체 퇴직연금,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나온 그 퇴직연금 5.26% 예, 나왔던 예. 거는 가중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위험 상품의 비중이 높으면 그 비중만큼을 곱해줘서 이제 산출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평균 수익률에 비중이 높은 상품의 수익률이 많이 반영이 된 거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수익률에 더 가까운 게 이제 가중 평균 투자가 돼야 되는 네, 거죠. 가중 평균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모든 이제 수익률을 비교해 보려면 같은 방식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런데 디폴트 옵션 수익률이 이렇게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수익률을 비교를 그러니까 제시를 하고 그중에 디폴트 옵션 가입하실래요? 이렇게 이제 그래야죠. 돼야 되는 건데 일단 계산 방식이 같아야죠. 계산 방식이 달랐다는 거가 하나가 문제고 네. 그리고 사실 자본시장에서는 뭐 지금 연기금이든 공제건 뭐 운용사건 사실 이제 수익률을 산출할 때 이렇게 단순 산술 평균을 쓰는 곳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산수평균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제가 이제 1,000만 원을 갖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올해 50%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50% 손실이 났다고 하면 그럼 단순 평균으로 수익률 계산하면 0%잖아요. 제로죠. 근데 실제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50% 수익이 나가면 1500만 원이 되고 거기서 그 다음에 50% 손실이 되면 750만 원이 되기는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750만 원이 남았으니까 손실인 거잖아요. 25%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 평균을 수익률을 단순 평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단순 평균을 사용했다는 게 좀 문제고 예. 해외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낼 때 사용하는 표준 방식이 이제 금액 가중 수익률이 있고 시간 가중 수익률이 있는데 금액 가중은 이제 투자 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그게 앞서 말씀하신 우리 가중 평균 그쵸? 방식 금액 가중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 가중은 이제 운용 역량을 평가하는 건데 이제,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더 적절한 항목이 뭐냐라는 걸 선택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두 가지도 아니고 단순 산술 평균을 사용한 거는 이건 글로벌 표준에도 안 맞는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중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게 사실 이제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가 된 게 아니라서 정확한 수익률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한 4.2%에 그치지 않겠나. 그러면 전체 절반도 안 되네. 그죠. 반토막도 안 되는 데다가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낮은 수치가 거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수익률이 더 낮은데 가뜩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퇴직연금보다 초저위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더 많은 상황이고 이거는 정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입맛에 맞게 좀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취재해서 이제 기사를 어제자로 냈는데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입장을 좀 들어왔죠. 근데 금감원은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의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나타내기에 산술평균이 적당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나타내기에. 그러니까 예. 오랫동안 어떤 방식을 쓸 거냐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마다 수익률을 발표했을 때도 산술평균 방식이다라고 이제 고지를 했고 네. 처음부터 이걸 산술평균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고지를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제 뭐 어제 저희 기사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를 따로 내기는 했었어요. 근데 해명자료의 내용을 보면 공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 개별 상품의 수익률과 산술 평균 값을 제공해 왔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상품 자체 객관적 수익률을 보여줌으로써 가입자가 자신의 디폴트 운용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지정 운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처사다라고 이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게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네. 거는 약간 책임 회피성으로 저는 그쵸. 느껴져서. 그러니까 사실 가입자한테 이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보니까 금융사 세 곳에서 각각 자료를 냈는데 특정 분야에서 디폴트 옵션 수익률이다 이런 것들을 막 홍보성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에 굉장히 이제 민감도가 높으니까 금융사도 이런 걸로 계속 홍보를 하는 건데 뭐 사실 네.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금감원이 만약에 이제 금융사가 이런 식으로 운용 수익률을 단순 평균해서 냈다 그러면 금감원은 아마도 이거 금융소비자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이거는 거의 뭐 빈식회계에 가까운 거 아니냐 진짜 심하게 얘기하신 분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인데 이게 네.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디폴트 옵션 수익률이 굉장히 높네, 가입해야겠네, 그리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을 네. 하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약간 호도하는 네.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금융당국이라는 이 정부 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공신력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 그러니까 자기 영리에 모든 걸 다 갖다 집중을 하는 이런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너무 치중을 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해 주고 네. 그다음에 감시를 하고 이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공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뭐랄까 정말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약간 뭐 표현이 좀 제가 거친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성 그런 내용들이 그걸 객관적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네. 말씀하신 대로 호도한다는 느낌마저 좀 들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가면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퇴직연금을 강제로 드는 상황에서 디폴트 옵션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DC형이나 IRP 들고 말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디폴트 옵션 아직 가입하진 않았는데 계속 문제가 옵니다. 계속 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꾸.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을 조금 롤모델로 해서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높으니까 주식 투자나 이런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해서 한 연 8% 정도 수익률을 내는 이 모델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노후 대비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으니 이건 사실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퇴직연금이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디폴트 옵션 도입할 때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게 실적 배당형 상품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을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진통을 겪었었는데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이는 상품들은 더 많이 넣을 거냐 아니면 원금 보장에 가까운 상품을 더 넣을 거냐. 그렇죠. 원금 보장 상품을 이 디폴트 옵션에 포함시킨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판에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들은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실 은행들의 정기예금,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상품을 넣기도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로비를 했고 뭐 국회에서도 그때 야당 여당 간 당론이 엄청 갈렸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진통을 겪으면서 디폴트 옵션의 도입 시기가 늦춰지니까 뭐 운용사나 증권사 같은 금투업계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여기 넣으면 안 돼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제도 도입 시점이 늦춰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리금 보장 상품을 그래 좀 넣고 빨리 시작하자라는 그렇죠. 그래서 합의를 보고 할 수 있으니까. 디폴트 옵션 상품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게 된 건데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이 많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그래도 고금리였던 시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 그러니까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 뭐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꾸려도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금리가 더 떨어지고 나면 떨어지게 되면 이 수익률은 더 낮아질 텐데 그러겠죠. 그러면 국민의 노후는 더 불안해지는 그렇죠. 거고 지금 이제 타이밍이 뭐 이런 제도를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논의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라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지금 그 공개자의 그 지적은 이제 민간 사이드 쪽에서 보는 거고 네. 저는 계속해서 이게 수익률 산수평균 남들 다 아무도 안 하는 그거를 쓴 이유가 자꾸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게 자꾸 궁금해져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도입의 목적이라는 게 수익률을 높이자는 거였고 그러니까요. 수익률을 높이려면 실적 배당 상품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막상 1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87%로, 그러니까 89%로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정책의 실패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할 때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한했거나, 그러니까 조금 뭐 넣더라도 뭐 한시적으로 넣거나 뭐 이런 식의 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넣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뭐 89% 이상 되는, 그러니까 80% 가까이 되는 이제 비중을 보이게 됐고 이건 어찌 보면 정책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걸 좀 포장하기 위해서 산수평균을 사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한 방식이 네. 산수평균 방식이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조금 그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하는 게 보도자료도 보면 그러니까 이 1년 수익률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의 제목 자체가 뭐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영대조 시행 1주년 느낌표 2개 그리고 연금자산의 건전한 축적을 견인하다. 그러니까 사실 보도자료 제목으로 보기에는 너무 홍보성,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홍보자료 같은 느낌이었고 수익률 얘기에 더해서 거기에 이제 가입자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갈아타서 수익률을 굉장히 높인 사례가 두 건이 나와요, 케이스가. 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고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가입해 있는데 이 케이스에 있는 사람은 실적 배당형으로 갈아타서 뭐 16%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 아까 그 고위험적 상품을 그쵸, 그쵸. 넣어서. 그 두 사례를 넣으면서 이게 뭔가 이제 정책 홍보도 좋긴 한데 정책 홍보를 제대로 해야 국민들이 알 권리를 좀 보장할 수 있는 거고 호도하지 않는 건데 보도자료 자체가 너무 좀 왜곡된 이 저는 지금 그 보도자료 사례 든 거를 말씀 듣고 나니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봐라 이건 이렇게 해서 수익이 이렇게 났고 그다음에 고위험 넣은 사람은 수익도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 우리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익률 높이려면 아이 고위험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우리는 제도 도입하는 데서 우리 역할은 다 끝났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네. 민간에서 이제 알아서 돌아가면서 네, 네. 그다음에 투자자 알아서 그렇죠. 판단을 해서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금융사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는 개념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네.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논란도 좀 매끄럽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디폴트 옵션의 점유율이 가장 큰 곳이 이제 KB국민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이제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을 많이 팔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은행 정기예금 상품들이 많이 거기 들어갈 수밖에 거고, 없는 상황인 건데, 거고. 이게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이제 규정에는 금융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단일 상품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라는 건 사실은 금융사가 관리를 해주는 것까지 포함이 된 말인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뭐 계좌 자체를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만약에 이제 뭐 어떤 펀드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좀 꺾일 것 같다. 그러면 이 펀드의 비중을 줄이고 이거는 어떤 펀드는 조금 이제
뭐 기준가가 하락해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좀 낮은 가격에 조금 더 사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해주면서 이 가입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수수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냥 만기까지 그러니까 추천해주고 가입하면 만기까지는 신경 안 쓰고 땡 이런 분위기라서 이건 엄밀히 말하면 포트폴리오 개념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퇴진연구 전문가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 사이에 수수료는 이제 계속 받아서 이제 챙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챙기는 그러니까 금융사 입장에서 이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수익을 자기들한테 좋은 거죠. 좋은 제도인 건데 네. 그 반대로 이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관리도 안 해주는데 또 초저위험 상품을 주로 추천을 하고 그 초저위험 상품 추천하는 것도 이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기네 상품을 집어넣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게 이게 과연 제도의 도입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했던 그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인 거냐라는 이제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감독 당국은 제도 만들었고 우리는 좋은 취지를 갖고 이 제도를 만들었으니 잘들 쓰세요 해놓고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들은 거그 상품 안에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초저위험 상품 쪽으로 몰아가면서 몰면서 거기에다 자기네들 정기금 같은 이런 상품 집어넣어서 거기서 네. 또 별도로 수익도 내면서 또 자기들은 하는 것도 없이 수수료도 좀 가져가는 이런 구조. 굉장히 왜곡된 구조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말씀하십시오. 국민들의 노후자금 갖고 장사하는 거냐. 아니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거. 사실은 그 말씀까지 들으면 너무 우리가 과한 것 같아요. 네. 세게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사실은 그 표현이 뭐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그렇죠. 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취재하시면서 대안을 분명히 찾아보셨을 텐데 어떤 결론이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법상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법을 개정해서 원리금 보장 상품은 빼야 돼, 안 돼, 뭐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개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개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1년 지난 상황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 89%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바꾸면 거기에 따른 혼란도 좀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빼자고 했을 때 이걸 도입할 때도 굉장히 갈등이 깊었었고 업권 간, 그러니까 은행 업권, 와, 보험 증권, 업권, 예, 보험, 금투 예, 업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거를 컨센서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좀 퀘션마크인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인 거라서 지금 이제 퇴진연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의 대안이라는 거는 그러면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는 실적 배당형을 조금 더 디폴트 옵션 가입자들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는 이제 이런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퇴직연금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타깃데이티드 펀드 TDF. 아, TDF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 주기에 따라서 맞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리면 조금 세게 이제 그렇죠? 리스크를 감수하고 위험 상품에 좀 많이 투자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안전상품 쪽으로 예, 가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 이제 생애 주기 펀드를 맞아요.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타깃데이티드 펀드가 타깃데이티드 펀드 다음에 숫자가 보통 붙어 있거든요. 그 숫자가 요 연도까지 운영을 하는 근데 약간 장기적으로 이거를 위험 상품과 이제 저위험 상품을 이제 밸런싱을 하면서 이런 상품인 건데 이런 상품을 조금 더 연령대에 맞게 위험 자산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줄 수 있도록 더 권유하거나 뭐 이런 상품에 대한 위험 등급을 이제 그러니까 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TDF 펀드는 초위험 상품, 그러니까 고위험 상품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네. TDF 상품은 약간 디폴트로 좀 넣어놓거나 아니면 이제 밸런스 펀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추가적으로 위험 수준 좀 낮추는 건데 뭐 이런 밸런스 펀드 같은 거를 조금 더 이제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좀 있을 텐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퇴직연금의 가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제일 이제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 아까 그러니까 내 그 퇴직연금을 가지고 수익이 얼마가 나야 내가 노후에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다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그걸 위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갖고 하려면 그건 금융사들이 버는 만큼 이걸 교육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같은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을 좀 만들어서 뭐 가입자들 대상으로 퇴직연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이 대비해서 어떤 상품을 어떤 비중으로 투자하는 게 그렇죠. 좋은지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뭐 운용 지시, 운용 판단은 본인이 하지만 뭔가 알아야 이제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그게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 어떤 그렇죠. 책임성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실제로 실행하려면 금융사들이 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한테는 비용일 거고. 네, 투자를 해야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지 이거를 또 뒤에서 채찍질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것도 감독 당국의 역할인데 네. 지금 보면은 다들 양쪽 다 책임감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다 또 소비자들한테 떠넘기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결국 도입을 했으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네. 개선을 해야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